지역 오피니언 리더가 출연해 이 지역 뉴스를 심층 분석해보는 이슈 추적. 오늘은 경남연합일보 여성환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 GM 창원 공장의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대량 해고와 관련해서 문제점과 또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위원님, 우선 이 한국 GM의 창원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중 585명이 지금 해고 예정 통보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 GM 창원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이 올해 말에 해고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네. 지난달 11월 25일 이 노동자들은 해고 예정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이번 달 말인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며칠 뭐안 남았다는 건데,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몇 년간 한국 GM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책임을 노동자들한테 떠넘기면서 이 해고를 반복해 왔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군산공장 폐쇄와 희망퇴직 등으로 3천여 명을 해고했었고요. 네. 그 뒤로도 부평공장,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됐었습니다. 네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업체 계약 시점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량 해고를 하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사측은 창원 공장의 생산 물량 감소를 핑계로 현재 운영 중인 주 야간 2교대 근무를 상시 1교대 근무로 변경할 계획인데, 네. 이 계획에 맞춰서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우선 해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 수백 명 규모의 이제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럼 대량 해고가 그냥 강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은 정규직 노조가 교대제 전환에 합의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1교대제 전환을 강제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신차 배정이 어려워질 것이다면서 비정규직을 내보내야 정규직도 살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노조가 수용을 하도록 그냥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유사한 사례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군산 공장에서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네, 그때는 보면 2015년에 1교대제 전환과 비정규직 1,100명을 해고하는 걸 강행했었는데요. 네. 그것만이 공장을 살리고 노동자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불행하게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고용 불안의 고통을 겪다가 결국 3년 만에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한 건가요? 네, 정부에서도 상당한 노력은 했었는데요. 예. 지난해 GM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8,100억 위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당시 GM은 신차 생산과 10년 이상 한국 내 사업장 운영을 약속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명백한 약속 위반이라고 볼수 있겠죠. 약속 위반이 명백하다면 뭔가 좀 조치가 취해져야 될것 같은데 어떤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예, 법원에서는 지금 해고 위협에 놓인 이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네. 그것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는데, 네. 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정부에서 후속 조치로 뭐 강력한 게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시정명령을 해도 지금 시행도 안 하고 있고, 네. 정부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뭐 이렇다고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네,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서 대량 실직 위기에 처한 한국 GM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해철 간사와 최인호 의원, 여기 창원시 지역구인 박안수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네. 자동차 산업 퇴직 인력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의 재시행을 당부하면서 국비 202억 원의 추가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예. 또 창원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간의 간담회가 내일 오후 2시에 네.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지금 기존의 그 자동차 산업에 그 퇴직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산업부의 자동차 산업 퇴직 인력 재취업 사업은 전환 교육을 받은 자동차 산업 관련 퇴직자들을 채용한 기업에게 1인당 월 25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내년 2월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시 좀 1년 더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럼 허시장이 이걸 이제 다시 요청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부도 그렇고 이 창원시의 노력을 보니까 정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대량 해고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을 뭘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GM 글로벌은 이게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서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예. 돈안 벌리니까 이제 돈벌 때는 잘 벌고 또안 벌리니까 그냥 버리고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입니까? 정말 이게 그러면 정말로 적자가 나는 거는 맞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를 가지고 이제 관련 내용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전 세계 148개 자동차 생산 공장이 참여해서 생산성 순위를 매기는 하버리포트의 HPU 순위를 살펴보면 네. 한국 GM 부평 공장은 33위, 예. 창원 공장은 41위, 군산 공장은 130위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 공장을 먼저 그럼 폐쇄를 한 건가요? 이 순위를 보고? 네. 예. 그렇지만은 이거는 회사가 내세우는 적자의 명분이고 예. 그 안에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예. 동종업계 매출 원가 비율인 현대자동차는 75%, 르노, 삼성은 84%에 비해서 한국 GM은 2017년 기준으로 93.8%로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GM 본사가 네. 자동차 판매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한국 GM에다가 부품을 공급해가지고 그냥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챙겨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그거 말고는 다른 원인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 GM은 대략 내수 10%, 수출 90%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2013년 이후 수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연간 3%에서 4% 정도씩 임금 인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네. 또 한국 GM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약 1억 원에 달한다고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회사가 수천억의 적자를 보는 동안에도 꾸준히 성과급을 올려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평균 연봉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그것도 안에 살펴보면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제 노사 합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고를 좀 어렵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신입 사원보다는 네. 대우 시절부터 일해온 경력직들이 많다 보니까 예. 타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임금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위원님, 대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유는 뭐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보면은 업계 평균보다가 지나치게 높은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는 조금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임금을 낮출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임금을 낮추는 것보다 더 이제 좋은 방법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네. 노동 생산성이 높으면은 그만큼 높은 만큼 월급도 줘도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되거든요. 아, 이 정부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정부에서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앞에 말씀드린 그 원가율이 업계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네. 조사를 통해 가지고 타당한지 좀 살펴보고 부당하다면은 이제 시정 권고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 외국인 임원들, 이 사람들도 월급이 좀 많은데 네. 임금 또한 같은 수준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 노사 간에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경영을 하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사측에서도 이제 잘 팔리는 신차 라인을 배정을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선순환의 사슬이 형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아, 정말 앞으로 이런 소식이 좀 안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노사 쌍방간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네. 회사는 고객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많이 팔아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네. 노동자들은 생산성을 높여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면은 이제 좋은 쪽으로 예,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